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진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밤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므로 전국이 맑은 후 밤에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경기 서해안에서는 밤늦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모레 눈 또는 비가 그친 후 글피부터 수요일까지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